시원하고 맛있는 설렁탕 깍두기 만들어 본다. 껍질을 벗겨주고 무는 살짝 큰 사이즈로 3개와 반개 정도의 양이다. 무는 반을 자르고 다시 반을 잘라서 1.5cm 두께로 썰어준다. 절임통에 담아주고 썰은 무는 반만 담고 천일염 3분의 2 종이컵에서 반 정도 뿌려주고 유스가 반 스푼을 골고루 뿌려준다. 남은 무 반을 넣고 남은 천일염 유스가 반 스푼 뿌려서 절여준다. 그 다음 간양념, 양파 작은 거 한 개는 작게 썰어 믹서기에 담고 마늘 8개와 생강 한 개는 작게 썰기. 배 반 개는 씨를 발라내서 반을 자르고 얇게 슬라이스. 무는 1시간 반 절이고 중간에 2번 정도 뒤집어 준다. 믹서기에 사이다 3분의 2컵 넣고 곱게 갈아준다. 볼에 담아서 멸치액젓 3분의 1 종이컵, 감칠맛 새우젓 한 스푼과 반 스푼, 매실청 3분의 1 종이컵, 설탕 한 스푼, 고춧가루 종이컵 한 개, 시판 사골국물 3분의 2 종이컵 넣고 잘 섞어준다. 절인 무는 큰 볼에 반 담아서 양념장 반 넣고 잘 버무린 후 김치통에 담아준다. 나머지 반도 버무려서 넣어주고 무에서 나온 절인 무를 1과 2분의 1 종이컵 넣어준다. 뚜껑 닫고 이틀 숙성시킨다. 접시에 담아주고 설렁탕 깍두기는 시원하다. 감칠맛도 풍부하고 맛있다.